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근대 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근대를 준비하기 전에 육수부터 내야 되거든요. 다시마 손바닥만한 거 하나 넣으시면 돼요. 하나 넣고요. 물은 1.5L입니다. 저는 멸치를 이렇게 한 주먹 넣습니다. 많이 넣습니다. 저는 육수를 좀 진하게 끓이거든요. 근데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실 때는 멸치 끓일 때 이렇게 된장도 같이 넣고 끓이면 좀 멸치의 비린맛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. 미리 이렇게 된장 미리 넣고 끓여도 괜찮습니다. 멸치 밀매가 좀 덜 나고 하니까요. 나중에 또 국 끓일 때 된장을 조금 더 넣을 겁니다. 한 불로 끓여서 한 10분 끓여냅니다. 요게 근대입니다. 이걸로 된장국 끓이시면 되거든요. 씻어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10분 정도 끓이고 나면 저는 이제 건지는데요. 길게는 한 15분까지는 끓이셔도 됩니다. 아까 된장을 조금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좀 더 풀겠습니다. 먼저 들어간 것까지 한 스푼 반 정도 되고요. 고춧가루도 한 반 스푼이나 한 스푼 정도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. 여기 대파 한 반 뿌리 정도 잘라 넣겠습니다. 자, 대파도 좀 푹 끓여야 되거든요. 근데 잎 생긴 거는 좀 세게 생겼는데요. 뭐 이거 익혀놓으면 부드럽습니다. 이대로 푹 끓이면 됩니다. 근데 잎이 먹기 좋을 정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. 약한 불에서. 근데 하나만 건져 드셔보시고 근데만 잘 씹히면 돼요. 이게 이렇게 간은 지금 좀 짜진 않고 저는 슴슴하게 됐거든요. 옛날에는 요거보다 왜 간을 좀 세게 먹었잖아요. 그럴 때는 여기다가 소금 같은 걸로 간을 조금 더 했는데요. 요즘에는 싱겁게 먹으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된장국 끓일 때 다진 마늘 잘 안 쓰거든요. 근데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는데요. 마늘 없이도 이렇게 끓여 드시면 구수하답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